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읽어도 묵상해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나 다윗의 중심으로 한 그 시편 기자들의 어떤 삶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우리가 또 그와 비슷한 처지가 되면 정말 이 시편의 한 말씀 한 말씀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내 자신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을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시편 1편을 성령님이 쓰신 서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시편을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된 일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들,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함께 서는 것도 안 됩니다. 또 오만한 자, 교만한 인생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죠. 악인의 꾀로 죄인의 형통해 보이는 성공하는 것 같은 죄인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된 악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세상 이런 잘못된 방법이나 가치를 사랑하고 그것에 사랑하며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것은 이 세상의 길, 악한 사람의 길,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면, 세상을 사랑치 않는 것이라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는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삶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과 기쁨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는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면 광야가 많습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이 시냇물, 사시사철 흐르는 시냇물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정말 황량하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씩 내리는 어떤 빗줄, 비에 의지해서 그리고 어떤 그렇게 생겨지는 어떤 그 냇가에 의지해서 나무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물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니까요. 이 나무가 함께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듬성듬성 그냥 나무 한 그루씩 서 있는 모습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이 시냇가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사는 나무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많은 나무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벌써 이 잎사귀가 푸르고 또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한복판,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의 인생이 숨겨지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곁에 숨겨진 사람들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곁에서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거기서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인분들 중에도 보면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곁에 있기 위해서 또 교회 중심인 분들이 계세요. 기쁨으로 교회도 오시고 예배하고 함께 사역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정말 푸르르고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곁에 뿌리 내린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 뿌리 내린 인생, 악인의 삶,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껍데기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 곁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어떤 그런 나무의 모습과 그냥 바람에 막 날아가 버리는 겨, 껍데기 같은 그런 인생의 그 차이를 여러분 시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뿌리 내린 인생은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가뭄도 끄떡없이 지냅니다. 왜냐하면 냇가 대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릴 뿐이에요. 그들은 심판 견디지 못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인생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길이나 의인의 길이나 의인의 삶 아니면 악인의 삶,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 어떠한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시며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런 귀한 은혜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세상의 길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중심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의인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 살아가기 원한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이러한 귀한 삶, 악인의 길을, 악인의 생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세상 한국판에서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뿌리두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문장로님은 오늘 퇴원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에서 나오는 그 피와 물은 좀 많이 진정이 됐는데
수술 후 이제 또 폐가 또 빨리 회복돼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회복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퇴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몸에 이상 없이 잘 퇴원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명란 권사님, 우리 남편분은 이번 주 토요일에 원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잘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 또 이외에 또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